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데프콘필드에서 70여 명 대규모 게임으로 돌아온 몰콤입니다. 이날은 제 스스로 좀 특별한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스나이퍼건에 별도의 옵틱 없이 오로지 가늠자 가늠새로만 게임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된 장비는 모디파이 슈타이어 스카우 모델이며 호복고무만 4UAD 호복고무로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보조 무기로는 노브리치 SSX 23 모델의 노브리치 소음기를 장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날의 모든 게임은 죽으면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 리스폰을 하는 팀 데스매치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달려나가 제 저격 포지션에 자리를 잡습니다. 오케이. 코너 도시 코너 옆에 적을 한 명 처치하고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합니다. 적에게 위치가 들켰습니다. 일단 뒤로 후퇴하여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후퇴한 저는 근처 나무 위로 올라가 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아군 리스폰 포인트 고갈로 이번 라운드에 패배하였습니다. 밀었나? 다음 라운드도 빠르게 달려가 적의 포인트를 잡습니다. 적들에게 위치가 들켜 다시 뒤로 빠집니다. 블루. 적팀의 리스폰 포인트 고갈로 승리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필드 중앙 근접 교전 지역으로 달려갑니다. 적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러시한 관계로 다시 뒤로 후퇴하여 필드 외곽 쪽에 달려가 적의 포지션을 잡습니다. 적에게 위치가 들켜 전사 후 리스폰을 한 저는 이미 적들이 상당히 전선을 밀어내서 시작지점 근처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적들을 기다립니다. 이후 다시 리스폰하였으나 완전히 전세가 밀려 팀의 패배로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와 그냥 밀리네. 이제 시작 시간을 받고 다음 라운드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필드 가운데 있는 해우소 쪽으로 뜁니다.
리스폰 이후 빠르게 다시 해우소 쪽으로 뜁니다. 뭐 해주면 돼? 나 살짝 들어오고 같이 따라갈까? 나 죽으니까 나 반대로 반대로 안돼 저 아까 들어왔을 텐데 아. 자 MG 다 가져오면 되나? 최대한 전사한 팀원이 MG41을 전사한 위치에 두고가 아군 MG41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최대한 장비를 가볍게 만들고 야, 뛰어갈 준비를 합니다. 짚고 그냥 가야 돼. 어머사 한 번만 줘. 여기서 어머사 한 번만 줘. 얘 뭐 할 수 있지? 건물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 저기. 아, 존나 무거운데? 적에게 집중사격을 당해 전사합니다. 리스폰 이후 이번에는 실내 건물 쪽으로 뜁니다. 어디 있다가 보세요? 편에서 네 번째 칸 앞에 칸. 헤이 그네드! 오, 깜짝이야. 아쉽구리. 이후 전선이 완전히 밀리면서 라운드에 패배하였습니다. 나 잡으러 왔었죠. 나 잡으러. 나 여기로 갑니다. 다음 라운드는 시작 지점 후방에 있는 풀숲으로 들어갑니다. 론! 적들에게 들켜 전사하였습니다. 리스폰 이후 풀숲 옆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 적을 기다립니다. 다 넘어왔다! 아군 리스폰 포인트 고갈로 패배하였습니다.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게임 끝. 마지막 라운드 저는 다시 빠르게 뛰어가 적의 포지션을 잡습니다. 제 위치를 들켰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팀원이 전선을 상당히 밀어 그에 맞춰갑니다.
적팀 리스폰 포인트 고갈로 게임에 승리하였습니다.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지금까지 목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